747번 버스가 원래 다녔던 길에는 오늘도 통곡의 비가 쏟아집니다. 지난 15일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운명을 달리했던 청주 747번 급행버스가 다니던 청주시 충청대 앞 길입니다.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3일이 지났는데도 하루 종일 비가 내립니다. 747번 시내버스는 사고 당일 비로 가로막힌 이 길을 우회하라는 지시에 따라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로 진입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. 747번 운전기사는 승객 5명을 구하고 탈출했다가 다시 버스로 돌아가 다른 승객을 구하다가 참변을 당한 위인이었습니다. 오늘은 다른 운전기사가 그 운전기사를 대신하듯 오송역 앞 정거장에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오송역 주변에는 토요일인데도 747번 버스를 타고 출근하다가 사망한 고 조명국 씨가 근무하던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습니다.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던 청년 조명국, 열심히 일하면서 위롭게 살려고 노력하던 그는 여동생들의 통곡 속에서 오늘 청주 목련원에 안장됐습니다. 소셜미디어 태희입니다.